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가 절도범들이 훔친 작물의 거래처가 되고 있습니다. 상가에서 훔친 물건을 이곳에서 판 40대가 붙잡혔는데 싸게 물건을 산 사람들도 수사를 받게 됩니다.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로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.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변 상가를 살핍니다. 청주와 천안 등을 돌며 상가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의 컴퓨터와 낚싯대, 공구 등을 닥치는 대로 훔친 41살 김 씨가 구속됐습니다. 그날 저녁에 눈이 와서 차밖에 선물을 시켰더라고. 예? 그렇게 전동 공구가 전부 없어졌더라고요. 한 400만 씩 정도 없어졌어요. 예. 김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훔친 물건을 싸게는 시세보다 4배나 차이 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. 청주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1,800만 원어치를 훔친 일당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모두 처분했습니다.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의 용이성 때문에 그 중고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회원 수가 1,500만 명에 달하는 중고거래 사이트. 지나치게 싼 가격에 구입했다면 정황을 따져 작물죄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의심을 가질 정도로 싼 값에 거래되는 물품은 작물일 가능성이 높고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김 씨에게 물건을 사들인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